자, 여러분, 오늘 이제 지방직 올인 기다림 끝에 자, 오늘 시험을 쳤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52분에 이제 가답안 올려드린 거 보셨죠? 자, 오늘은 이제 그 평상시대로 하면 이제 42분, 43분쯤에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는데, 오늘은 이제 이 시험지 최초 도착이 47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랴부랴 정답을 올려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떠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거, 그 역대 지방직하고 비슷합니다. 역대 지방직과 비교를 하면 작년 21년 지방직이 엄청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덜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국가직이 또 엄청 쉬웠잖아요. 올해 국가직보다는 그래도 반 문제 어렵습니다. 이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20년 지방직 있죠. 20년 지방직 9급하고 난이도 좀 비슷하다. 그다음에 19년 지방직보다는 그래도 반 문제 좀 평이한 거 아닌가 뭐 이렇습니다. 그래봐야 다반 문제 차이입니다. 자, 광역시 일행 기준으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만점 받았다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전체 공시생 아마 만점자가 전체 공시생들의 지방직 한 16만, 17만 칠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대략 한5% 안짝. 자, 만점 받은 사람은 그래도 5% 안짝일 거고요. 광역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95점 정도도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 뭐 국어는 조금 까탈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하고 영어가 이제 뭐 대단히 평이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합치면 이제 뭐 예년 그 공통 점수 이제 합치면 뭐 예년 컷이 나오겠죠. 85점 이하는 이제 오랑캐 등급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뭐 국적 의심, 그다음에 뭐 토착왜구, 그다음에 이제 매국노 등급 뭐 이런 말을 쓰니까 이걸 또 이게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토착왜구라고 하니까 뭐 스스로 좀 찔리는지 이 공격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토착왜구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는 걸로 오랑캐 등급으로 바꿨습니다. 85점 이하는 오랑캐 등급으로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7문제. 7문제가 나왔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기록들을 많이 세웠어요.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은 그 대단원 1 있죠. 맨날 나오는 그 선사시대. 자, 그다음에 이제 초기 국가. 여기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인데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어떤 기록도 있냐면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기록 유산.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궁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역사 속의 지명. 보통 이런 기타 주제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꼭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에서 문제 안 나왔습니다. 또 기록을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은 20문제 전부 탐구 자료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100% 수능 스타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형 문제, 단답형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록입니다. 이것도 아주 드물게 기록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한 3년 전, 5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또 국가직 지방직 문제가 스타일이 완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출제자가 계속 바뀌니까 그런 거죠. 점점 방향은 깔끔하고 콤팩트하게. 그다음에 이제 뭐 드라이하게 문제를 내죠. 뭐 이상한 문제 안 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왜 출제자들이 이렇게 내는 걸까? 물론 이제 전공의 방점을 전공 과목에 방점을 두고 있죠. 국어, 영어, 한국사는 최소한의 변별력만 갖겠다. 뭐 이런 게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이 정답 시비, 이 논란, 분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막 요즘에는 안 찾고 그냥 소송까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고시센터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고 평이하게 논란이 되지 않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이제 그만. 저도 이제 이번에 제가 막판에 이제 200제 이제 여러분들이 풀도록 공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지금 시험 끝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400제, 200제 도움 받았다는 사람들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1200제, 800제, 이 과연 필요할 건가? 이거, 이게 369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900제, 600제, 300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상 엿먹은 거죠. 제가 분명히 올해 1월 달에도 작년 12월 달에도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써서 분명히 국가직 지방직 끝나고 나면 자, 고종은 400제 본 새끼가 위너였다. 고종은 800제 보는 사람이 위너였다. 벽돌기출 보는 새끼들은 정말 후회 많이 할 거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벽돌기출 소용없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이제 총평 말씀드리고 이제 뭐 문제 해설을 가는데 이 문제 해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커뮤니티나 우리 카페에 뭐 이제 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뭐 특히 이제 우리 카페도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폰으로 지금 우리 카페 잠깐 볼게요. 우리 카페 지금 보면 12시 20분 현재 지금 글이 꽤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다반에 대한 댓글도 엄청 많아요. 38개인가 37개인가 있습니다. 뭐 이분들 다들 이제 이분들 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요 세 문제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20년 국가직 9급의 김유신 문제가 또 나온 적 있잖아요. 20년 국가직 9급 기출이에요, 이게. 김유신이. 김유신, 김춘추를 물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자꾸 연개소문이나 을지문덕 기출만 생각하는데 김춘추하고 김유신 물은 기출이 꽤 있습니다. 우리 400제도, 800제도 제가 혹시나 말실수하면 안 되니까 들어오면서 제가 봤더니까 있더라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강조, 이게 최초 기출이죠. 요건 근데 제가 수업시간에 스토리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종의 즉위 과정. 제가 유튜브에다가 찍어놓은 영상도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조회수 내가 어저께 보니까 8만 몇 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거란과의 전쟁, 현종이 즉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거란과의 전쟁, 여기서 이제 강조라고 하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인물이 등장하죠. 강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강조가 고려군 20만을 이끌고 강동 6주 중에 하나였던 그 통주에서 거란군과 맞다이를 까다가 여기서 이제 개작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조는 거란에 끌려가고 거기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려군 총사령관이 이제 이렇게 통주 전투에서 대패를 하니까 우리 개경이 함락당하고 완전히 뭡니까? 고려가 탈탈 털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현종과 고려 왕실이 나주까지 피난길로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마 강조랴. 강조가 지금까지 기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자, 요 문제 그 다음에 18번 안중근 틀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적이 뭐지? 이 사람들은 한국인인가? 아니 뭐 한국 사람들한테 뭐 너희들 누구 존경하냐 물어보면 저 안중근 존경해요. 뭐 쌤 저 안창호 선생 존경해요. 쌤 저 김구 존경해요. 보통 이렇게 세 사람 꼽거든요. 안중근 그 다음에 안창호 그 다음에 쏘리.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구. 보통 많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가 중에서 누구 존경하냐 보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존경하면 뭐 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뭐, 돈 안 준 건 아닙니까? 헐, 이거 틀렸다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뭐, 이게 이 외놈, 떼놈, 오랑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실게요.